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양복을 버리며 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양복을 버리며, 정철호. 혹시나 다시 입을까 옷장에 걸어둔 양복을 버립니다. 먼지에 세월이 삭은 양복이 처량한 몸짓으로 바닥에 뒹굴고 아쉬운 손짓이 양복을 만져보지만 아련한 추억만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하늘만 쳐다봅니다. 양복을 입고 어깨가 들썩거렸는데 이젠 초라한 잠바가 거울 속에서 안타까운 미소를 짓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도 세월의 촛불처럼 꺼져버렸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아내가 사준 잠바가 있어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양복이 남자에게 주는 의미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양복은 남자의 정체성을 말해줍니다. 양복을 입기 위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야 합니다. 그리고 취직 공부를 하고 그래야지 남자는 양복을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대학을 나오고 취업을 한다는 것이 애사롭지가 않습니다. 취업이 힘들다 보니 남자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혼자서 사는 남자들이 그전보다 많아졌습니다. 능력도 없는데 결혼은 어불성설입니다. 옛날보다 남자들이 살기가 더욱 버거운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걸어둔 양복을 버리면서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갔습니다. 직장에 들어갈 때는 정년퇴직을 할줄 알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은 양복. 하지만 내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아내의 잠바가 있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능력 없는 남편을 믿어주는 아내에게 한없이 작아지는 내 모습이 아쉽지만 그래도 남은 인생 열심히 살아가려고 합니다. 양복을 버리며 정처로 혹시나 다시 입을까 옷장에 걸어둔 양복을 버립니다. 먼지에 세월이 삭은 양복이 처량한 몸짓으로 바닥에 뒹굴고 아쉬운 손짓이 양복을 만져보지만 아련한 추억만이 애처로운 눈빛으로 하늘만 쳐다봅니다. 양복을 입고 어깨가 들썩거렸는데 이젠 초라한 잠바가 거울 속에서 안타까운 미소를 짓습니다. 명동의 화려한 네온사인도 세월의 촛불처럼 꺼져버렸지만 그래도 이 추운 겨울에 아내가 사준 잠바가 있어 너무나도 따뜻합니다. 네, 오늘은 양복을 버리며 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